집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저희 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입니다. 저희 할머니들 아, 유모차 보다. 유모차 같이 있고요. 자가 유모차자. 안녕하세요. 자, 이리들 나오세요. 각자 잡식 이리들 나오세요. 자, 사진 찍게서 이리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여럿이 잡숭이 시골딸 이리 시골딸. 네. 네. 잡숭이요. 아, 이렇게 조금씩 막 서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많으면 안 맞아. 여럿이 드시니까 반찬이 없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듬뿍 실려있어요. 간식이야, 간식. 식구가 많은데.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네. 아직 봤어.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90? 아, 그래, 맞아. 아, 90들. 여기 있으면 뭐가 좋아요? 아, 좋지. 밥 다 씻어주는 밥 먹고 얼마나 좋아. 약 챙겨주고. 같이 보고. 아, 약도 챙겨주시고. 아, 약 같은 것도 혼자 있으면 못 먹는데 여가 있은 게 밥 먹고 똑같이 약 먹고. 그 점이 좋지. 여기 같이 있으면 뭐가 가장 좋아요? 아, 이게 말똥하고 얘기하고. 집으로 붙은 거냐도 나는 우리 집 이제 여기라도 네. 가꾸다 보고 그냥. 이리 와. 여기서 다 재밌은 게 이리 와. 아, 말똥만 하시고요? 네. 재밌어. 아들들이 혼자 있으면 걸린 게 자꾸 더우지. 근데 이렇게 모여갖고 있은 게 믿어. 와서 보고. 아이고, 어머니 외롭지 않고 좋다. 그러고 가.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는 동 그런 걸 얘기를 한번 해줘. 김치냉장고. 아, 김치냉장고. 이게... 이장님한테 김치냉장고 하나 사달라고. 제... 이장님 사달라고 말고. 아, 아저씨가 하나 사줘. 아저씨가? 여기... 아, 우리는 아저씨 있겠는데 우리가 얘기해야지. 얘기를 해가지고 김치냉장고 올해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르신들이 꼭 자매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이런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그런지 표정들도 다들 밝으시고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 깊